회피타임 명작 극장. 장룡 박원석 주연. 한 가족이 겪는 시련을 통해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그려낸 명작 극장 기적. 유능한 방송국 국장 영철은 아내 미소와 함께 아침 운동에 한창이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유 나만 모르고 너 친구 맞아? 한편 미안하다. 사장 승진이 확정된 영철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뻔한 말 하지 아내 말고. 미소와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갔는데 사장님 사모님한테 한 잔 따라 봐라. 어? 따라 봐라? 아, 이 여자가 뻑하면 말을 까고 내가 너한테 말 못 갈 게 뭐 있냐 자식아. 고작 한 살 차인데.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네. 애들 교육도 엉망 살림도 건성이면서 술은 잘 마시지. 어, 멋져. 아, 진짜 좋다. 응? 내일은 행복할 거야. 내가 진짜 못 산다 쪽팔려서. 아니 뭐든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아유, 참 기침이 나고 그러지. 얼마 후 몸에 이상을 느낀 영철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불안해. 검사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영철은 충격에 휩싸이는데. 진이 너무 많이.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은지 말해봐요. 자, 그건 저희도 딱히 몇 개월이라고 정할 수. 그래, 없겠지. 그래, 딱 몇 개월이다 그럴 수는 없겠지. 그게 딱 그렇게 들어맞지도 않겠지. 근데 당신들 하는 예상이 있잖아. 몇 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하는 당신들 예상이 있잖아. 눈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영철은 괴롭기만 하다. 막막한 마음에 바닷가를 찾은 영철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연락이 되지 않는 영철을 걱정하던 미소는 영철의 동료이자 친구인 유석을 찾아오는데. 유석 씨? 미소와 유석은 영철이 있을 만한 곳을 함께 고민하고. 아니, 당신이 뭐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해요? 저 듣자니 저 영철이가 그러던데 두 사람 뭐 핸드폰으로 저 위치 추적하는 거 해놨다던데. 맞다 맞아. 그거 있다. 그거 있다 있어. 속초? 어? 아우 그거 좋은 골프장 있을 텐데. 하하 골프 치러. 아니야. 그래 그랬구나 자식. 골프 치러 거기 가서 겸사겸사 숙식집 만나라. 유석은 영철이 속초에 간 것이 그곳에 살고 있는 숙희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뭐랬어요? 영철은 유석으로부터 첫사랑 숙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너 숙희씨 만나거든 내가 축하한다고 전해라. 너 몰랐어? 숙희 씨 자구만 말기 진단 받고 투병해서 완쾌됐잖아. 3-4년 됐대지. 어? 콩팥까지 다 처리돼서 죽는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았댄다야. 숙희를 만나보기로 결심한 영철은 숙희에게 연락을 하는데. 근처라고요? 어딘데? 가게야? 가게야 어디? 나 지금 나와 있는데. 영철은 수십 년 만에 첫사랑 숙희와 재회하고.
한편 의사인 큰아들 진영은 아버지 영철의 병을 알게 되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영철의 소식을 전해들은 미소는 충격과 슬픔에 빠지고 엄마 엄마 야, 괜찮아 엄마 이대로 그냥 냅둬. 들어가서 좀 누울래요? 아유 눕긴 미영자한테 가봐야지. 한편 영철은 숙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너 달 전에 암이 재발했어요. 세 번째예요. 처음엔 화만 나다가 두 번째는 무조건 암과 싸워 이겨야지 싶다가 세 번째는 자궁암에서 시작한 암이 유방으로 온 몸으로 퍼지니까 이젠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싶어요. 기적을 기대했던 영철은 숙희의 말에 실망하고 그 시각 미소는 영철이 있는 속초로 찾아가는데 아버지 여기 계시네요. 몇 호래? 544호. 갈게요. 숙희야, 또 보자. 대답해. 우리 또 보자. 영철과 숙희는 비슷한 처지의 서로에게 연민을 느낀다. 우연히 숙희와 마주친 미소는 그녀가 영철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래 그랬구나 자식 골프 치러 거기 가서 겸사겸사 숙희 씨 만나라. 미소는 영철을 위해 마음을 애써 다잡는데 어떻게 왔냐? 진영이가 데려다 줬어. 진영이 가라 그랬어요. 오 원장한테 내 얘기 들었냐? 수척해진 영철의 모습에 미소는 마음이 아프고 자요?
아버지가 자꾸 며칠 더 있자시네. 희망을 버린 채 치료를 거부하는 영철 때문에 미소는 며칠째 속초에 머무는데. 그래, 집에서 보자. 진영이가 치료하자고 오늘 당장이라도 올라오래요. 여보, 이쁘다. 그럼 나도 선물 줘야지. 스키실까? 유석 씨가 그러대. 자기 첫사랑이 이 동네에서 한다고.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만났나 싶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라. 감히 세 번째 재발했대. 암이란 게 잘 안 났나 봐. 기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또 그렇게 된 거 보면. 여보, 기적은 없나 봐, 그지? 기적이 왜 없어? 있어. 없는데 그런 말이 괜히 왜 생겨? 있으니까 생겼지. 아, 저 괜히 저 맘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있나, 병원 가게. 어서. 안 간단 소리 말어. 모진 소리 같지만은 당신이 살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생각해봐. 당신이 살면서 나한테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해준 게 있다고? 이거마저 당신 뜻대로. 병원 가자. 네 말대로 기적이 없는데 기적이란 말이 왜 생겼겠냐? 있으니까 생겼겠지. 미소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영철은 기적을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가족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데. 근데 진영아, 별 뜻은 없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요즘 젊은 니들도 기적이라는 거 믿냐? 치료를 시작한 영철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가족들은 영철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돌보는데. 투병 생활을 하며 영철은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 가족들의 노력에도 영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수치도 확연히 떨어지고. 빨라도 너무 빨라 진행이.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냐? 옛날에 내가 너한테 참 인색했다. 정하는 애처럼 믿거니 하고 그랬다. 난 다시 태어나도 너랑 아니다. 네가 너무 손해겠다.
영철은 그동안 미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고 가죠. 응? 리모컨 줬어. 내가 너 리모컨 줬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귤도 까준다. 봐라. 신난다. 드라마 봐야지. 내가 너 귤도 까서 입에 넣어줬다. 그래. 당신이 나 밥 먹을 때 수저에 반찬도 놔주고 귤도 까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그랬다. 나한테 이렇게 다 받아먹고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원망하면 배신이다. 아마 배신이지. 근데 미수야, 뉴스 보면 안 되겠니? 아유, 진짜. 어쩌면 당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걸 10분도 못 참냐? 아유. 왔어. 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다.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뉴스도 보게 해줬고. 그래. 그날 밤 영철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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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 여보, 아.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영철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여보, 나 보여? 여보, 기적은 없나 봐, 그지? 나 보이면은 보인다고 고개 끄덕여봐, 어? 아직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못 깨어나나 봐, 나는. 근데 여보, 생각을 안 해봤네?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뭘 할지. 백준, 그걸 생각을 안 했어, 바보같이. 기적을 그렇게 바라놓고 기적이 일어나면 뭘 할지도 생각을 안 해놓다니 참 어리석다. 내가 너무 어이없게 어리석어. 생각하느라 그렇게 맨날 며칠을 누워 있었어? 기적이 일어나면 뭘 할까? 그 생각하느라? 어. 그래서 찾았어? 그러나 나도 아내도 이제 더 이상은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그 어떤 순간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인 걸 우린 이미 안다. 나도 아내도 지금 기적 속을 걷고 있다. 삶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그려낸 드라마 기적이었습니다.